안녕하십니까. 벚꽃형 벚꽃이 유행 제9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요, 벚꽃형 제23품 안녕품 10장에서 14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그전에 공부했죠. 저와 함께 달마대사 선관법. 그 관심법에서 보면은요,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뭐 재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그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불교에서의 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제계. 쉽게 예를 들면 계율을 지킨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제라는 것은요, 기도 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제계할 제자를 쓰는 거예요. 제계할.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또 모든 계행을 법 따위 지키고 보호해서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제외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함이니라. 삼독을 제외한다는 것은 탐진치를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올리는 거나 또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전법자들이나 불자님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요. 또한 여러분들 절에 갈 때 목욕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세욕이라 그러는데, 세욕에도 법이 있지요. 목욕하는 법인데, 이를 여러분들은 목욕하고 와라 그럼 몸을 닦고 머리를 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 목욕은 그런 게 아니어요. 첫째는 잘못된 허물을 씻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를 키우는 일이고, 셋째는 모든 악을 가려내고, 넷째는 거짓말을 끊고 진실한 것이고, 다섯째는 바른 믿음을 지니는 것이고요. 여섯째는 항상 유순함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일곱째는 모든 악업을 뉘우치게 하는 것인데, 요즘의 중생들은 세간의 물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몸만을 씻으면서 스스로 가르침에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도의 어긋남이 아닐 수 있으리요? 라고 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요, 법구경 안녕품에서 견성인쾌 득의부쾌요 득리우인 위선독쾌라. 성인을 뵙는 것 유쾌하고 의지할 곳 얻는 것 유쾌하고 어리석은 사람 곁을 떠나 선한 일 하는 것 혼자지만 유쾌하다. 수정독쾌 공설법쾌요 여세 무쟁 개구상쾌니라. 바른 도를 지키는 것 유쾌하고 법을 잘 설하는 것도 유쾌하여라.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계율을 갖추는 것 항상 유쾌하여라. 의현극회요 여친친회라. 근인지자 담은 고원이니라. 현명한 이와 함께 살아서 유쾌한 것이 마치 친족들이 한데 모인 듯하고 어질고 지혜로우니 가까이 하는 것은 고원한 이치가 많이 위암일세. 수명선소 이기세다 학당주요 영지로하니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나니 이 세상에 번다 한 일 번잡한 일 모두 다 버리고 마땅히 요점을 취해서 공부를 하되 늙었을 때 이 몸을 편안하게 하라. 제육득감노 기욕멸죄개요 욕 또 생사고 당복 감노미라. 감노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욕심 버리는 멸의 진리 유쾌해라. 그렇죠?
감로를 얻고 잔다. 편안함을 얻고 자는 자들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일, 이 멸의 진리에 육회하여라.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감로를 맛보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 곁을 떠나서 바른 도와 바른 계율을 지키고요. 욕심을 버리는 멸의 진리를 터득 해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는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되 세상을 보는 지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9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